수온 대로 포도가 연그렸어요. 그래서 또 새로 남은 가지를 쳐야지만 새순을 다시 쳐줘야지만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치다가 두 송이나 이렇게 두 송이나 잘라먹었어. 어떻게 붙어를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한 송이만이라도 아 이렇게 소원 불었는데 여기 포도가 많이 연글었어. 아휴 이렇게 연글고 근데 새순이 얼마나 치는지 영양분이 뭐 포도로 갈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. 그래서 새순 쳐준다는 게 포도를 잘라버렸네. 아, 이렇게 꽃만 피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연그른 게 어디야 이렇게. 아우 새순을 또 치고 아 포도 동굴처럼 막 어이구 세상에. 아 이렇게 연그르면은 세상에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연그러서 얼마나 좋은지. 알이 생겼단 얘기에요. 포도 알이 이렇게 어? 보석같이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새순 친다는 것 같다가 에이 아까워라. 포도 두 송이 그래도 포도 용가. 아유 저거 앞에 치고 뒤에 있는 게 무너져 내리네. 대충 네 팔을 길러가지고 저거를 해야 되나? 높은 사다리를 놔야 되나? 아 조금씩 자, 이렇게 포도를 수확할 거예요. 이게 무슨 포도지? 청포도인가? 7년 만에 처음 이렇게. 아, 저 위에 손이 안 닿네. 아휴 그래도 좋아. 아 그래도 한 20-30 송이 되나? 잘 포섬아 아유 오지 마라 좀. 조금 익을만 하면 다 따먹을까봐. 좋아요. 아이고 어깨 아파 팔 아파. 아이고 좋아. 그래도 일한 후에 보고남 이제 조용한 시간 나만의 시간. 오늘 또 비가 비구름이 이렇게 밀려와요. 에이 매일 저녁 비 오고. 파파야 이 녀석은 이렇게 새끼를 많이 하면은 위에서부터 좀 망가지는데 다 이게 따줘야 되는데 작년에 저쪽에 막 그냥 큰 걸 쳐져 버려가지고 허리가 꺾였어도 살아있는데. 에이 오늘은 딸기 아다가 딸기를 익은 거 다 따가지고 지 엄마하고 둘이만 쏙 먹던데 요거는 못 봤지? 요거는 못 봤지? 오늘 동안 익은 건가 보다. 할머니 거예요 이런 거는. 아라가 못 보고 지나가는 거는 할머니 거예요. 약 올려야지. 히히히 여기 숨어 있어. 세 개. 좋아. 아이고. 언제 필래? 자꾸 연그러 가요. 꽃이 하얗고. 좋아요. 오늘 또 즐거운 하루. 바쁘게 하루 지나가요. 블랙베리. 아침에는 블랙베리도 꽃이 엄청 겨울까지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열매 맺고 수확하고 블랙베리 좋다니까 열심히 먹어요. 애들하고 한 컵씩 막 한 공기씩 나중에는 대접으로 막 나오니까 좋아. 바이.
시드니 우즈가든이에요. 좋은 밤 되세요. 바이바이.